자, 측정입니다. 측정 도구는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치화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뭐 설문지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도구를 써서 이제 값을 수치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숫자로 나타내 줘야 이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할수 있잖아요. 자, 그런 측정이 있는데, 그런 측정들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볼게요. 처음에 타당도, 밸리디티라고 하는 거고요. 쓸 시간을 좀 드릴까요? 자, 처음에는 타당도. 자, 무슨 말이냐? 목적에 합당한 도구를 썼느냐? 조금 이따 설명을 다 드릴게요. 타당도. 두 번째는 정밀도. 프리시즌. 여러 번 반복 측정했을 때 오차가 없으냐, 없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Accuracy, 정확도. 너 진짜 그값 측정했어? 진짜 값이야? 여러 번 반복 측정했는데도 값이 똑같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값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기계 자체가 오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스테매틱 그 에러라고 얘기를 하고요. 체계적인 오류라고 합니다. 어쨌든, 자, 지금 우리는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으로부터 우리가 구하고 싶은 변수를 설정해서 그 변수에 대한 값을 수치화해서 데이터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이런 용어들을 막 쓰면서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외우지는 않아도. 자, 변수라는 거는 아까 전에 봤더니 어떤 특성을 수치화해서 만드는 게 변수구나. 그 위에 개념은 요인도 있구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계속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여기가 실제 값인데 실제 값하고 요 차이가 있죠? 요 차이를 어큐러시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값은 여기인데 이만큼 오차가 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만큼 오차를 계속 반복 측정해서 잴 때마다 여기를 정확하게 똑같다. 그러면 정밀도는 있는데 정확도는 떨어지는 거죠. 정확하지는 않죠? 정확한 값을 측정하는 게 아니니까. 자, 말이 좀 어려운데 뒤에 예제를 가서 들어보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이 그래프만 잠깐 설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측정했다. 그럼 정밀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가는 겁니다. 자, 여자들이 싫어하는 군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군대에서 총쏜 얘기, 축구하는 것만 빼고. 자, 군대에서 총을 쏘려고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남자들은 대부분 다 알죠? 0점 사격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암만 잘 쏴도 총 자체가 휘어져 있으면 또는 클릭이 안 맞으면 0점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쏠때세 발을 먼저 쏩니다. 보통은. 세 발을 쏴서 그세발 맞는 위치를 보고 땅땅땅 찍혀 있다. 이 사람? 실력은 좋은데 총이 문제가 있구나. 신뢰도가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0점 클릭을 맞춥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여기로 이동을 해서 맞춰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신뢰도 타당도 또는 정밀도 정확도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여기는 보면은 내가 타겟인 여기인데 정확하게 맞추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확도는 떨어지죠. 그렇지만은 정밀하게 내가 찍혀 있죠. 그러니까 정밀도는 높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는 어떻게 돼요? 내가 맞추고 싶은데도 못 맞추고 그냥 넓게 퍼져 있죠. 얘는 정밀도도 떨어지고 정확도도 떨어지는 거죠. 자, 얘는 정확도 정밀도가 딱 맞춘 거죠. 즉 정확한 곳을 쟀고 오차도 별로 없고. 자, 이게 가장 좋은 퍼펙트한 거죠.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어쩌다가 운 좋게 가운데는 맞췄지만 전체적으로 막 흩어져 있죠. 자, 이거는 정확도가 높다라고 할수 없습니다. 정밀도가 떨어지면 정확도는 당연히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죠? 우선순위가 있어요. 정확도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밀도, 그 다음에 타당도, 이런 거죠. 그런데 반대로는 타당도가 떨어지면 정밀도가 의미가 없고요. 정밀도가 떨어지면은 정확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갈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당도,
정밀도와 정확도가 있기 위해서는 타당한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타당도가 떨어지면 정밀도, 정확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자, 뒤에 예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타당도. 자, 몸무게를 재고 싶어요. 근데 자를 갖고 와서 잽니다. 너 몸무게 몇 킬로그램이에요? 그랬더니 자 갖고 와서, 157cm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키는 맞을지 모르지만 내가 재고 싶어 하는 건 몸무게잖아요. 몸무게를 재었어요, 지금. 즉, 뭐냐면 도구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는 도구라는 거죠. 자, 설문지를 갖고 와서 재는데, 자, 만족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정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알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만족도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설문 문항이라는 거죠. 즉, 뭐냐면, 제일 첫 번째는 타당도. 내가 재려고 하는 걸 정확하게 그 문항으로 또는 그 도구로 정확하게 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게 1번. 그 다음에 그런 도구들이 정밀도, 여러 번 쟀을 때 문제가 없이 쟀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정밀도라고 합니다. 자, 정확도는 그 중에서도 실제 쟀는 거를 말을 합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잘 모르면은 예제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암만 설명해놔도 잘 모르잖아요. 문제풀이 해보면 이해가 되죠? 첫 번째, 방 안의 온도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측정했습니다. 일관되는 온도를 나타내는, 온도계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 온도계가 난로 옆에 있다고 합시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요? 라는 겁니다. 자, 온도를 재기 위해서 온도계를 썼습니다. 타당한 도구를 썼나요? 안 썼나요? 온도를 재는데 온도계를 썼어요. 타당한가요? 타당하지 않은가요? 타당하죠? 타당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 X가 아니고 O라고 해야 되는구나. 타당도는 문제가 없죠? 예. 자, 프리시즌. 잴 때마다 똑같이 잽니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재는 거죠. 잴 때마다 뭐 40도, 40도, 40도 계속 똑같이 재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프리시즌은 문제가 없죠. 똑같은 온도를 재는데. 자, 그런데 이 방의 원래 온도는 23도예요. 그런데 제가 난로 옆에다가 온도계를 갖다 냈기 때문에 10도 정도가 올라가서 계속 재지는 겁니다. 원래가 몇 도였어요? 원래는 23도가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난로 옆에서 쟀기 때문에 항상 10도가 오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 정확하게 쟀나요? 못 쟀나요? 정확한 온도를 쟀나요? 못 쟀나요? 정확한 온도를 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큐러시, 정확도는 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타당도. 내가 재려고 하는데 제대로 쟀니? 자, 키를 재면 뭘 써야 돼요? 키. 자. 몸무게. 저울. 설탕. 당도계. 온도. 온도계. 이런 거를 재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당연하게 안 받아들이네, 다들. 그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아. 근데 키를 재는데 저울을 갖고 와서 킬로그램으로 잰다.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상식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때 타당도 내가 재려고 하는 거를 제대로 쟀느냐? 자, 이런 기계 장치들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설문지를 갖고 잴 때가 문제가 있습니다. 설문지인데, 자, 수학능력평가 시험. 학생들의 대학교 수학능력을 평가한다. 그래서 수능을 보죠. 과연 그러면 그 수능 도구가 타당하냐? 타당할까요? 수능이 타당한 거야? 아니, 나는 수능 안 보고 나는 더 대학교 들어와서 더 열심히 할수 있는데 수능 점수가 낮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문제들은 이제 그 설문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약간의 문제가 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런 도구들, 우리가 점수를 매기는 도구들이 과연 제대로 측정하는 도구냐, 문항이냐, 이거를 해야 되고요.
그 도구가 잴 때마다 문제가 없느냐? 이런 겁니다. 자, 키를 재는데 쇠로 만든 자가 있고요. 뭐죠? 고무줄로 만든 자가 있어요. 쇠로 만든 자는 내가 재는 사람의 어떤 의도가 들어갈 수가 없죠. 똑같이 잴 수밖에 없죠. 쇠를 늘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없죠? 근데 고무줄은 어떻게 돼요? 늘렸다 줄였다가 내가 임의대로 조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떤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들을 내가, 여러 번잴때 그게 정확하게 재지느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매번 잴 때마다 신뢰성 있게 똑같이 매번 재느냐? 이런 문제가 정밀도고요. 정확도는 과연 진짜 그 사람의 그 키를 진짜 잴 거냐? 이 도구가. 이 도구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뭐냐면 쇠로 만든 자예요. 그런데 쇠로 만든 잔데 이거는 누가 재도 똑같은 재는 재잴수 있죠. 정밀도는 있어요. 변하지가 않으니까 누가 재도 자는 쇠로 만든 자는 정확하게 정밀하게 잴 수는 있죠. 그런데 공장에서 만들 때이쇠 자를 1cm가 아니고 1.1cm로 조금씩 내가 오류를 범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잴 때마다 내가 재든 누군가 재든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잴 때마다 값은 똑같이 나오죠. 정밀도는 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잴 때마다 1cm씩 오차가 발생하죠. 1mm씩. 그거는 이 기계 자체가, 이 도구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정확도는 떨어지는 측정 도구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쓰는 도구들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세 가지 문제가 없는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팁입니다. 고려를 많이 해보시면서 써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남들이 쓰는 도구를 그냥 갖다 쓸 테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공이 쌓이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면서 이제 써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수 있습니다. 그 정도 내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화석의 탄소를 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돌이라든가 화석에 연도를 재는데 그 탄소 연대를 측정하는 기계로 다섯 번을 측정했는데 다섯 번다 틀린 연대가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타당도. 탄소를 재기 위해서 탄소 측정 기계를 썼어요. 타당해요? 안 타당해요? 타당했죠?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자, 프리시즌. 정확한가요? 정확하지 않은가요? 잴 때마다 다섯 번다 틀린 연대가 나왔대요.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아, 정밀해요? 정밀하지 않아요? 정밀하지 않다. 그러면 정확도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정확도는 의미가 없죠. 왜 정밀도가 떨어지면 정확도가 의미가 없을까요? 자, 정밀도라는 게 뭐랬어요? 다섯 번 쟀는데 다섯 번다 틀렸죠? 아까 전에 0점 사격하는 거랑 똑같아요. 다섯 번 쐈는데 그 중에 한 발은 정확하게 맞췄어. 네 발은 틀리게 맞췄어요. 그럼 정확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다섯 발을 쐈는데 한 발만 정확하게 딱 맞췄어. 근데 나머지 네 발은 다 틀리게 맞췄어요. 이게 정확도의 의미죠. 그죠? 즉, 정밀도가 떨어지면 정확도는 그 중에 어쩌다 한번 맞은 거지? 정확한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정밀도가 떨어지면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즉, 타당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프리시즌 어큐러시는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열심히 적어요? 어? 뭐 이렇게 열심히 적어? OX만 하면 되지. 난 지금 뭐 하나 했네. 여튼 뭐 이렇게 열심히 적어. 자,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밸리디티가 안 된다. 즉, 타당도가 없다. 그러면 정밀도와 정확도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키를 재려고 하는데 저울을 쟀어요. 그럼 그 저울이 암만 정확하고 정밀해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타당도가 떨어지면 밑에 두 가지는 볼 필요도 없다. 뭐 정확하든 말하든 의미가 없다. 자, 타당도는 의미가 있는데 정밀도가 떨어져요. 정밀도가 떨어지면 정확도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잴 때마다 틀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확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타당도가 오케이 돼야 되고, 정밀도가 오케이 돼야 되고, 그래야 정확도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항상. 자, 우유병에 들어있는 우유의 용량을 측정하려고 했는데, 용량을 재는 겁니다. 저울을 사용하였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타당한가요? 타당하지 않은가요? 왜 타당하지 않죠? 저울은 뭘잴때 쓰는 거예요? 무게. 용량은 무게가 아니죠. 밀리리터죠. 그 안에 있는 부피죠. 이해되셨죠? 저울은 무게를 재는 겁니다. 부피를 재는 게 아니죠. 부피와 무게하고 틀린 거예요. 개념이. 그죠? 그래서 저울을 재면 안 되죠. 용량은 부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밸리디티 자체가 의미가 없으므로 다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냥 그 정도 타당도라는 게 있고 정밀도라는 게 있고 정확도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를 잘 하시고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가 나갈 테니까 잘 푸셔요. 자, 타당도가 의미가 없으면 뒤에는 다 의미가 없다. 정밀도가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밑에 정확도는 의미가 없다. 타당도가 문제가 있으면 둘다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정밀도가 의미가 있으면 정확도는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자료들은 잴때 저런 타당도, 정확도, 정밀도를 가지고 이렇게 잰다 그랬습니다.